티그리스가 3회까지 HS 벤더스에게 3대2로 앞선 가운데 프로나풀 함석원 선수의 타석으로 벤더스의 4회 초 공격이 시작됩니다. 3땅 안전하게 포구하여를 송구. 아! 오늘 평소와 너무 전혀 다른 플레이를 하는 안준석 선수입니다. 나풀 최불악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아! 볼로 판정이 됩니다. 억울하다는 표정의 한상준 투수. 다시 심기일전을 하고 루킹 삼진! 깻잎 한장 차이에 조금 높은 제구로 삼진을 잡고 파이팅 넘친 액션을 취하는 한상준 투수입니다. 히트! 밀어친 건지 밀려친 건지 우선 2루타로 멋진 슬라이딩과 함께 1루에 진루하며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첫 타석 삼진을 기록한 장은석 선수의 타석. 3땅 안전하게 잡아 1루 송구. 아! 원바운드 송구에 또 놓치고 맙니다. 살짝 화가 난 티그리스 감독님. 투수를 달래는 포수. 그리고 타석엔 중출 고용삼 선수입니다. 아우트 슬라이드로 카운터를 잡습니다. 히트! 포수가 의도한 하이패스트 볼에 3땅으로 3아웃이 됩니다. 오늘 2개의 2루타와 2루 수비에서 5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은 야수 이정훈 선수가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말로 홈런의 아픔을 씻을 수 있을지 오늘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정훈 화이팅! 나풀 장준호 선수의 타석.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슬라이더로 타이밍을 빼사 우플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9번 중출 박명서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아우트가 큰 슬라이더로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낮은 아우트 패스트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1번 중출 가두용 선수의 타석. 이야 오늘 볼 너무 좋은데요. 히트 넘어가나요? 아 라인선상에 떨어지는 좌선 2루타로 1루에 진루하는 가두용 선수입니다. 어우 죽을 뻔했습니다. 나풀 백현종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 쉽지 않은 타구를 다이렉트로 잘 잡아 3아웃을 만드는 2루수 최불악 선수입니다. 보일러 장인 김대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한가운데 볼을 그대로 밀어쳐 월리타를 만드는 강호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순수 비출 김대환 선수입니다. 프로나풀 배현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아우트에 기가 막힌 볼을 던집니다. 슬라이더를 받아쳤지만 이 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가 아니라 부정확한 송구에 볼을 놓쳐 2실로 세이브 되고 3루 주자가 들어와 한 점을 줘 점수가 4대3이 됩니다. 미안해하는 박명서 1루수입니다. 김양 이양이 아닙니다. 정일량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에 기가 막힌 볼을 던집니다. 슬라이더를 받아쳤지만 2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외야에게 앞으로 땡기라는 수신호를 하는 김태성 포수. 주자 띕니다. 기가 막힌 빠른 송구에 원바운드가 되어 볼을 빠뜨리고 맙니다. 아, 아깝네요.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한상준 투수입니다. 나풀 함석원 선수의 타석. 깊게 맞은 볼, 짧은 플라이, 빠른 발로 대시하여 쉽지 않은 볼을 잡아내는 박명서 1루수입니다. 멋진 남자 프로 선출 김태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초구를 그냥 지켜봅니다. 히트! 같은 코스의 볼을 밀어쳐 우월 1루타로 멋진 슬라이딩과 함께 1루에 진루하는 김태성 선수입니다. 어? 감독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요? 아 이게 뭔가요? 뭔가를 불뻑거리하는 것 같습니다. 홈런 타자 김주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유땅 큰 바운드. 아 숏바운드 처리를 안하고 바로 잡으려다 볼을 놓치고 맙니다. 아버님 댁 보일러를 망가뜨린 김대환 선수입니다. 아 김주영 선수 마스크 때문인지 얼굴이 터질 것 같은데요. 밴더스의 감독님이 마운드로 나가 투수를 안정시킵니다. 나풀 정상학 선수의 타석. 3땅
깊은 코스 역동작으로 잡아 1루 송구. 쉽지 않은 원바운드 볼을 잡아 원아웃을 만듭니다. 똥꼬에 낀 팬티를 빼는 정일량 선수, 다석엔 중출 박규두 선수입니다. 히트! 아! 그리고 1루 송구. 아! 역동작에 걸려 볼을 놓치고 맙니다. 전체 영상으로 볼까요? 아! 역동작에 스텝이 꼬였군요. 그리고 3루 주자가 들어와 또 한 점을 따라납니다. 보일러 장인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오늘의 문제야 안준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깊게 맞은 볼 망에 맞나요? 이야, 이걸 잡아냅니다. 김대환 선수가 망가뜨린 보일러를 수리하는 장은성 선수입니다. 형님 마운드에 잘 나왔잖아. 네. 어, 니네가 이걸 극복해줘야 돼. 그래야 네. 니네가 강팀이야. 네. 자, 배럿. 배준이 준비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어? 말로 없는 말 안 했으니까. 오케이. 최불악 선수의 타석으로 6회 공격이 시작됩니다.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또 파울. 루킹 삼진. 포수가 요구한 하이패스트 볼이 바깥쪽으로 떨어지면서 삼진을 잡아냅니다. 히트! 밋밋한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안을 만들며 오늘 트리플 안타를 기록하며 만점 활약을 펼치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플라이를 멋지게 잡은 장은성 선수의 타석. 파울이 됩니다. 오우! 몸에 맞았나요? 심판이 콜로 안 하는데요? 포수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타자도 다시 볼까요? 맞았으면 맞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너무 가만히 있는데요. 연기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연기학원 MTM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두건은 짐작은 가지만 눈이 너무 아파 판정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심판님을 믿습니다.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나라 잃은 표정으로 아쉬워하는 장은성 선수입니다. 한점 차이야. 자, 제자. 맞았으면 그냥 나가야지. 부족한 연기력에 아직까지 화가 난 감독님입니다. 오늘 안타가 없는 장준호 선수의 타석. 맞아야지. 티그리스 팀도 데드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풀로 원아웃입니다. 충출 박명수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아웃 꽉 찬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흘러가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류재춘 투수입니다. 전타석 좌선 1루타를 기록한 가두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한가운데 볼을 받아쳐 깔끔한 중안을 만드는 가두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풀 백현종 선수의 타석. 높이 뜬 볼, 애매한 코스. 보일러 장인 김대환 선수가 쉽지 않은 볼을 잡아내며 3 아웃을 만듭니다. 6회에도 한상준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유격수 정면 물 흐르듯 포구하여 1루 송구. 이야, 쉽지 않은 원바운드를 잡아냅니다. 내 친구잖아요. 내 것만 받아주잖아. 신난 티그리스 팀. 정치 병소 잘한다. 떠들어. 그리고 보일러 장인 김대환 선수의 타석. 3땅. 안정적인 캐치. 그리고 송구는 아, 이번에도 불안한 송구를 합니다. 어, 근데 발목을 접질렀나 봅니다. 아, 발목이 2버전이 되어버렸네요. 응급처치를 하려 에이트 수료자 야달 코치가 달려갔지만 팀원들의 구축을 받고 그라운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남긴 채 타석엔 배현우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높이 뜻볼. 어, 안준석 3루수에게 볼이 가는데 안정적인 폭으로 잡아내며 경기는 3대5 티그리스가 승리하며 4강에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언능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 아니야. 하지 마요. 아니야. 가보겠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빵 좀 돌리고. 이
나가. 손가락질 하신 거예요 지금? 패배의 원인이 뭐라 생각하세요? 아니 저 뭐야 용병풀 3개월간 야구를 못했고 일단 못했고 그다음에 티그리스가 워낙에 잘했고 얘 때문에 예. 카메라 얘 때문에 진 거야. 오늘 좀 많이 힘들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야구를 거지같이 하네요. 야구 진짜 27년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2점 차라 패자부활전을 노리는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우린 땡큐고. 아 그러니까 우린 그 땡큐고. 아니 왜냐면 우리 멤버가 지금 정상 멤버가 다 모이질 않았고 네. 그다음에 오늘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까 전력이 풀로 구성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일단 상대팀 투수가 워낙에 좋았고 인정해야지. 네. 그 상대편 포수가 되게 멋있던데 오늘 영상 찍으면서. 아니 우리도 그래서 선출을 젊은 애들을 한 두 명 영입을 하려고. 아, 늙은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아니 내보낼 순 없는데 지들이 알아서 가겠지. 늙은 사람이 어디 계시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명퇴하겠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에라 가셔서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그 흐트러질 수 있는 분위기를 잘 극복한 것 같아요. 뭐 태성이가 아무래도 저기 우리 주영이도 홈런 통해서 이제 경기 분위기가 1회 바로 3점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걸로 계기로 해서 아마 좋은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살 좀 빠지셨나요? 그럼요. 아유 스트레스 받아서 허리띠가 두 칸 줄었어.